시작합시다. 자, 이제 그 다음 파트 에너지의 이용과 열 효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다양하게 이용을 하더라. 근데 이제 뭐가 있어? 효율,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라는 거지. 그쵸? 아, 시간에 이제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봤잖아요. 에너지는 전환이 되고, 그리고 총량은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되더라. 이제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는 뭐겠냐라는 거지.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에너지. 자, 지구에서 활용되는 에너지 중에서 99.99%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태양. 그렇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우리 지구의 에너지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공급원이 되는 건 바로 뭐다? 태양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이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는 거지. 태양 에너지는 왜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100%는 아니에요. 왜 100은 아닐까? 미량에 뭐가 있어?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활용을 합니다. 자, 이 태양 에너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어디에 빛을 비춰줘요? 지구. 자, 지구에 빛을 비춰주니까. 땅을 한번 볼게요. 땅이 이렇게 있고, 땅이 이렇게 있고, 뭐가 살죠? 땅은 사람. 아, 너무 평지로 그리면 좀 그러니까 굴곡을 좀 그려봅시다. 자, 땅에 뭐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뭐도 있어? 바다. 바다도 있죠. 바다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많이 있나요? 생물. 그치, 생명체들이 살죠. 자, 누가 살아요? 생명체? 사람. 자, 빨간색으로 해볼까? 나무도 살고, 또 뭐도 살아? 사람도 살죠. 또 뭐도 살아? 동물. 동물도 살죠. 어떤 동물도 살아요? 토끼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태양이 그러면 지구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지. 일단 태양빛이 비춰옵니다. 태양빛이 비춰오게 되면 태양빛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자고. 일단 뭘 해, 태양은? 열. 일단 태양에는 뭘 준다? 지구의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요. 이게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죠.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자, 하는 일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구의 온도를 어떻게 해줘? 높여줘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음에 또, 빛을 받으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 증발이 일어나죠. 증발이 일어나면 이게 먹혀?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즉, 태양 뭐도 한다? 기상현상. 그치. 기상현상을 일으키고 하더라. 자, 또 어떤 일들을 하느냐? 어떤 일들 하느냐? 자, 식물은 이 태양빛을 받아서 뭘 해요?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기물, 영양분을 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역할, 광합성을 하죠. 또 뭐도 할까? 또 어떤 걸 할까요? 볼 수 있게. 물론 비료를 공급해서 우리가 시야가 트이게끔 해주는 것도 있고, 또 기상현상에 더불어서 이제 대기순환 그리고
해수의 순환 이런 것들도 해줘요. 그 다음 식물은 광합성하고 이걸로 땡긴가요?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땅속으로 묻히게 되죠. 땅속으로 묻힙니다. 땅속으로 묻히죠. 동물들도 어때? 먹고 나서 이게 또 죽어서 유해가 땅속으로 묻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 땅에 묻히면 뭐가 돼? 유기물이 땅에 묻히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뭘 만들어줘? 화석 연료를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더라? 이 태양 에너지가 생명체에 축적이 되면서 유기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땅에 묻힌 거야. 그게 오랜 기간 압력과 열을 받아서 이제 뭐만 남아가지고 탄소 형태로만 남아서 지금 화석 연료로 남아 있는 거죠. 또 태양 에너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있나요? 이러한 것이 태양의 역할이더라. 즉 우리가 이제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쓰이는 거지. 이 외에 이 지구에서는 태양 에너지 말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하거나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열에 의해서 기후 내부에 있는 또 다른 에너지가 생성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가 있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라늄 핵융합, 핵분열에 의한 에너지가 또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구에 있어서는 태양이 가장 중요한 거지. 태양이 없다면 지구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가 없으니까. 태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만큼 태양 에너지는 중요하더라. 그럼 인류는 이러한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해왔더냐라는 것이 가장 먼저 에너지를 활용한 형태는 어떤 에너지였을까요? 에너지의 형태들. 열. 열 에너지? 뭘 이용해서? 불을 이용해서. 인류가 가장 먼저 쓴 에너지는 뭐예요? 불입니다. 불. 불을 이용해서 뭘? 열 에너지를 공급을 받았죠.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음식을 익혀 먹기도 하고 짐승들의 위협을 벗어나고 토기를 굽기도 하고 보온. 밤에 따뜻하잖아요. 한겨울에 춥잖아. 불 떼어 때는 성냥팔이 소녀가 왜 죽었어요? 추워서. 추워서 죽었죠. 그래서 추우니까 어떻게 했어? 자기가 팔에 성냥을 켜가지고 성냥처럼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잖아요. 불. 그 다음에 또 뭐 썼어요? 그 다음 뭘 썼습니까? 불 다음에는 도구나 가축을 이용해서 이들의 힘을 에너지로 활용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불을 이용해가지고 석기시대 그리고 금속을 재련을 했죠. 청동기와 철기시대로 넘으면서 농기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이때부터 뭐래? 우경이나 마경을 하게 됩니다. 우경, 마경이 뭐예요? 소나 말. 그렇지. 소나 말 이용해서 밭을 갈기 시작하는 거지. 더 이상 인간이 땅 팔 필요 없이 소가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쟁이질을 이렇게 쫙 하죠. 밭을 간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축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한 거지. 가축이라고 하는 게 뭐야?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얘들은 어디 살았는데? 야생. 야생에 살았는데 그걸 들들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육축이라고 하잖아요. 육축. 육축이 뭐예요? 육축. 돼지. 돼지. 소. 소. 말. 말. 또? 양. 양. 염소. 우리나라에서는 염소 쪽이 좀 가깝고 그리고 멍멍이. 개. 그리고 닭 이런 거 있죠. 소, 말, 양, 닭, 개. 돼지. 돼지 이렇게 육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했더라. 그 다음에는 뭘 썼을까? 석탄. 그치. 이때부터 뭘 썼느냐? 석탄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대부터?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석탄을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석탄을 쓰면서 이제 더 이상 뭘 하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기계 공업이 많이 발달했죠. 중세시대까지는 농노, 중세시대는 농노들에 의해서 이제 밭을 갈아서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이런 봉건사회였다면, 중세 이후로 넘어오면서 이제 중앙이 어떻게 돼? 나라의 중앙이 이제 상업이만 융성이잖아요. 길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세계사 배웠으니까 대충 알죠? 길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상업이 발달을 하고, 그로 인해 또 뭐도. 그때쯤부터 과학기술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항해기술도 발달하는가 하면, 이제 여러 지역을 가다 보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뭔가 검은색 돌이 나오고, 이걸 불을 떼봤더니 불에 잘 타더라.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잘 타는 뭘 검은색 장작을 발견한다고, 혹은 땅을 봤더니 뭘 검은색 물이 막 솟아나오는데 불 붙여봤더니 그렇게 잘 타. 이거 한번 이용을 해볼까? 라고 하는 게 석탄. 그리고 19세기, 20세기를 넘어서 이제 뭘 쓰기 시작해? 석유와 천연가스를 활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뭘 쓰기 시작합니까? 드디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에너지, 전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뭘 만들었어? 발전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뭐 화력, 수력, 원자력, 풍력, 뭐 조력, 그 다음에 뭐 조수 에너지, 그 다음 뭐 화력 에너지 등등등 아주 많은 발전소들이 만들어진 거지. 그럼 왜 하필 전기 에너지를 썼느냐? 왜 하필 전기였을까요? 전기 에너지가 가장 지금 많이 쓴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왜일까? 전기는 어때? 흘러요. 흐르죠.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 잘 되는 편이야, 안 되는 편이야? 돼요. 굉장히 잘 된다. 용이하다라는 거지.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는 이유.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잖아요. 콘센트만 꼽으면 뭐든 다 쓸 수 있죠, 우리는. 다양한 걸 만들어 쓸 수 있잖아요. 즉, 전기 에너지가 가장 유용한 거지. 근데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쓰잖아요. 발전소는 대부분 발전의 원리가 어떻게 돼요? 자기력선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전기를 만들어. 그치.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한 거잖아요. 유도 전류를 흘려서. 그 발전소의 원리가 뭐예요? 유도 전류를 만들어주는 거죠. 전자기 유도 현상.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뭘 돌려? 터빈이라는 걸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터빈. 터빈이 뭐냐면 물레가 같은 거야. 바람길처럼 뺑뺑 돌아가는 건데, 물이나 이런 걸 끓여가지고 터빈을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게끔 증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회전력을 걸어줌으로써 운동에너지를 뭘로? 전기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자 그러면 석탄과 석유 중에서 뭘 먼저 썼더라? 석탄을 먼저 썼더라. 어차피 불을 활용한 거나 도구나 가축 쓴 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도 많이 활용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석탄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기관들이 있으니 그게 뭐야? 외연기관이라는 거야. 외연기관이 뭐냐? 연소장치가 어디에 있다? 바깥에 있더라. 석탄을 밖에서 태워요. 어떻게 하냐면 화로 같은 게 있어. 화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석탄을 막 넣어줘. 기차 같은 거 달릴 때 넣어주면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해? 수증기, 물을 끓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동력을 얻는 장치. 이게 외연기관. 석유나 천연가스 이용해서 이제 뭐래? 내연기관을 만들어냈죠. 자, 내연기관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연소장치가 안에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웠는데 중학교 때 뭐 배웠어?
기술과정 시간에 어떤 거 배웠습니까? 자동차의 피스톤, 엔진 피스톤 있죠?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 휘발유 촥 뿌려주고 어떻게 돼? 뻥 터뜨리잖아. 그럼 여기서 칙칙칙칙 하면 어떻게 돼? 이 가열된, 연소된 이 뜨거운 공기가 어디로 가서? 엔진에서 어떻게 동력을 돌려주잖아요. 이거의 동력 얻는 장치지. 그래서 외연 기관과 내연 기관 등이 개발이 됐더라. 근데 뭐가 더 효율이 좋았을까? 내연 기관이 조금 더 효율이 좋았습니다. 책에 보면은 누가 나와 있느냐? 증기 기관을 발명한 누가 나와 있어요?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와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와트 어디서 들어봤어요? 뭐 일일의 단위 와트 있었잖아요. 일의 단위 줄이었지만 그 와트 이 사람 이름 딴 거죠. 이 사람 이름 딴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 뭐 외연 기관이 효율이 얼마래? 6% 정도밖에 안 됐대요. 나머지 94%는 뭐야? 열로 손실이 되더라. 굉장히 장치가 좋지 못한 거지. 그쵸? 그래서 이 열기관,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이때의 효율 얘네들의 뭐? 효율. 얘네들의 효율은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지. 얘네들의 효율 어떻게 구해요? 아까 에너지 효율 구하는 방식이랑 비슷하죠. 에너지 효율 구하는 방식이랑 비슷한데 어떻게 되냐? 맨 처음에 공급된 뭐가 있어? 공급된 열량이 있겠죠. 열량. 우리가 이제 Q라고 하잖아요. 열량 Q. 우리가 흔히 이제 칼로리라고 하는 거 있죠. 칼로리. 그럼 여기 이제 뭐에 들어가? 장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때 뭐가 있고? 손실된 열량이 있고. 그리고 뭐? 유용하게 사용되는 열량이 있겠지. 그쵸? 응?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열 효율은 그럼 어떻게 구해? 공급된 열량 분에 사용된 열량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지.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W, 열 효율. W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 공급된 열량, 이걸 뭘로 잡고? Q1으로 잡고. 손실된 열량을 뭘로 잡고? Q2로 잡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줘? Q1에서 Q2를 빼주면 이게 뭐가 된다? 열 효율이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응? 알겠어요? 이게 열 효율이죠. W가 뭐야, W가? W가 뭐예요? 1. 그치. 열기관 한 1의 크기. 이 1의 크기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 얼마 일을 했느냐? 그럼 전체 뭐 중에?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내가 얼마 일을 했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일의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줘? 근데 요 W라고 하는 표현의 Q를 뺀 거니. 즉,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열 효율. 우리가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어떻게 구한다? 자, Q1 전체 공급된 열량 중에서 뭐 이때 한 이 1의 양으로 구하죠. 근데 이 W는 어떻게 구한다? Q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마치 뭐와 같다? Q1에서 이게 또 1이 크니까 Q1에서 Q2를 뺀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게 뭐다? 열 효율이다 라는 거죠. 간단하죠?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열 효율은 큰 게 좋잖아. 큰 게 좋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다 찰나에 이 열 효율을 얼마로 끌어올려보자. 100으로 끌어올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 그러면 연구를 하기 시작했느냐? 연구기관이라는 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기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구기관이라는 건 뭐라고? 영원히 쓸 수 있는 기관이라고요. 그래서 자, 연구기관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영국경에 두 종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열역학이라는 것, 열역학 제1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에 의거하여 제1종 연구기관과 제2종 연구기관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밝혀내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역학에 대해서 잠깐 아주 맛배기로만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열역학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내용 열역학 제1법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다른 이름은 뭐냐? 무슨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아까 앞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잠깐 봤죠? 그럼 열역체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요? 의미는 뭐였어? 종류가 에너지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의 총량은? 그대로. 에너지의 총량은? 유지된다라는 거죠. 에너지의 총량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제1종 연구기관이라는 걸 연구를 했어. 자, 책에는 이제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이거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야.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은 이런 거야. 물레방아가 있다고 합시다, 물레방아. 물레방아가 있다고 해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어.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물레방아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물레방아에는, 여기 이제 뭐가 있겠어? 물 이렇게 있겠죠? 물 이렇게 있을 거야. 물레방아가 이제 물 위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돌아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이 물레방아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이렇게 뜰채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뜰채 같은 게. 물레방아에 이렇게 뜰채 같은 게 있어야 여기는 이제 물이 떨어지겠지. 물이 떨어질 거야. 여기 뜰채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는 이런 급수 장치가 있어요. 급수 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요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자, 이런 원리예요. 자, 맨 처음에 이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물레방아가 돌아가겠죠. 물레방아 뺑뺑이 돕니다. 어떻게 회전해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요. 이 회전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있는 물레방아가 이 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모터가 돼서 퍼올리는 거야, 이렇게. 모터가 돼서 퍼올리는 거야. 그럼 이제 물이 어떻게 돼?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어떻게 된다? 물레방아가 동력이 돼서 이 물을 퍼올립니다. 그럼 퍼올린 물은 다시 또 떨어지겠죠. 그럼 물레방아가 돌아가겠지.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봤을 때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 물을 퍼올리는 장치잖아. 그러면 나오는 물의 양이랑 올라가는 물의 양이랑 같지. 그럼 이거는 그냥 보기에 계속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작동이 될까 안 될까? 실제로는. 안 돼. 자, 외부의 동력은 없어요. 그냥 물이 떨어진 이 힘을 가지고 물을 다시 퍼올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안 돼요. 네,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왜 얘가 안 되냐?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그래. 뭐냐면 물이 떨어졌죠. 그러면 물레방아를 돌릴 거 아니야. 돌리는데 이 돌리는 힘을 가지고 올리려고 하면 뭐가 더 힘이 많이 들어가? 올리는 거. 올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 소모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은 책에 나와 있는 예시로 보자면 어떤 거죠? 책에 나와 있는 예시로 보자면 지금 어떤 게 나와 있어? 발전기, 전동기. 자, 뭐가 있느냐? 전동기와 발전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전열 기구 하나 있죠. 전구같은 게 하나 있죠. 자, 이렇게 할 때 생각을 해보기엔 이런 거야. 자, 발전기라는 건 뭐예요? 발전기라는 건 뭐야?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지. 전기를 생산해서 예를 들어 공급을 해줘. 그럼 불을 켜고 이게 이제 일로 흘러갈 거 아니야.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전동기라는 건 뭐예요? 전류를 흘려주면 거기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뺑뺑 도는 운동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죠. 근데 이 회전력이 어떻게 돼 있어? 이 전동기에 돌아가는 이 모터가 어떻게 연결돼 있냐? 발전기에 여기랑 연결이 돼 있냐? 그럼 이게 회전하면 어디로 회전? 여기가 회전을 하겠죠. 그럼 회전력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에서 이제 여기 뭘 생산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발전기에서 나온 전류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면 또 이거 다시 또 회전시킬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100% 되긴 해도 어떻게 된다? 손실이 일단 발생을 하고요. 100% 손실이 없는 그런 걸 만들지라도 어떻게 돼? 전동기를 돌리는데 얘의 생산된 에너지가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총량 자체가 맞지 않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 일종 전기관은 활용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다. 아니더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열역학. 제 2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법칙이라고 하느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불러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엔트로피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반응은 어떤 쪽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질서도가 뭐냐라는 거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더라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자동차를 밖에 놔도 녹이 스는 게 쉬울까? 아니면 녹슨 게 원상복구 되는 게 쉬울까? 녹슨 게 쉽겠죠. 왜?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 잉크를 물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떨어진 잉크가 모이는 게 쉬워? 아니면 잉크가 퍼지는 게 쉬워? 퍼지는 게 쉽습니다. 왜 그러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느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고에너지에서 어디로? 언제나 저에너지로 이동을 합니다. 고에너지 저에너지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는 반응이 있어 없어? 저에너지 고에너지로 가는 반응.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느냐? 비가역적 반응. 비가역적 반응.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은 뭐 있어? 역 있잖아. 역. 역 있죠. 역. 뒤집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역이 성립하지 않는 거. 비가역적 반응이라는 거지. 가역. 비가역.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는 고인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마치 이런 거예요. 책에는 뭐 나와있지? 아.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해실 들어가면 책에도 이해시가 나와있네. 자, 배가 있어. 배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무슨 바닷물? 차가운 바닷물이 있어요. 차가운 바닷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배 안으로 끌어들여요. 이 차가운 바닷물. 차가운 바닷물 끌어들여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바닷물에 열 있잖아. 이거를 뽑아. 얘는 뽑아가지고 뭘 하느냐? 열기관을 돌려요. 열기관을 돌려요. 그러면 차가운 바닷물에서 열에너지를 뽑아냈기 때문에
얘의 온도는 더 어떻게 될까? 차가워. 더 차가워지겠지. 그래서 이제 내보내. 더 내보내. 그럼 이제 바닷물 어떻게 돼? 더 차가워져서 뭐가 나오는 거야? 얼음 동동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열기관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럼 바닷물은 열을 뺏겼기 때문에 더 온도가 낮아져서 어떻게 되더라? 얼음이 돼버린다 라는 거지. 마치 이런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자, 똑같이 50도씨에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열을 빼버리면, 열을 이동시켜버렸어. 그럼 여기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80도가 돼버리면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야? 20도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어디서 얻어요? 언제나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돼요. 두 개의 온도가. 그러니까 20도씨와 80도씨가 있을 때 50, 50으로 맞춰지는 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 냈지 않아? 예. 에어컨. 방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근데 여기는 찬바람이 나와요? 왜 찬바람이 나와? 왜 찬바람이 나올까요? 더 차가운 게 있나 보죠. 자, 이 안에 뭐가 있어? 냉매라는 게 있어요, 냉매. 냉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액화 기화 현상을 이용해서 온도를 낮춰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찬바람이 나와. 그러면 저기 실외기에는 더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겠지. 일반적으로 전기냉각 활용을 해서 지금 에어컨을 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은 시원할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의 총량이랑 저기의 총량을 보자면 결과적으로 열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어컨을 많이 쓰는 곳에서는 그만큼 전체적인 실내의 기온 낮을지언정 외부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높아요. 점점 높아지겠죠? 이러한 현상이 바로 책에 나와 있는 열성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골이 더 뜨거워, 도시가 더 뜨거워? 도시. 도시가 더 뜨겁습니다. 왜 그래? 뭐가 많아? 가전제품을 더 많이 쓸 뿐더러. 시골은 조금 더 열을 방어해주는 수단들이 많아요. 풀과 나무 같은 게 이제 어느 정도 열을 흡수하고 있으니까. 근데 도시는 아스팔트 같은 게 많잖아. 비가 났다 보니까 뜨거울 수 밖에 없는 거지. 이런 열성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더라. 결과적으로는 자, 이 얘를 이제 제2종 연구기관을 한 거네. 실제로는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아니다. 얘는 뭘 위배하고? 제2법칙을 위배하고, 얘는 뭘 위배하고? 제1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기관이더라는 거지. 대신 이런 비슷한 걸 이용을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그 물 먹는 새라는 도구인데. 물 먹는 새라는 도구예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물 먹는 새가 뭔지. 물 먹는 새가 뭐냐면 그냥 이게 물이 이렇게 담겨있어요. 물이 이렇게 담겨있고 이렇게 부리가 있는 이렇게 새가 있어. 이렇게 생겼어. 이 안에는 어떤 물질이 있냐면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에테르. 에테르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른 걸 좀 떠올리겠지만 에테르 하면 뭐 떠올라요? 그 공기에 그치. 그 에테르 떠올려요.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에테르가 뭐가 잘 되냐면 기화가 잘 돼요. 금방 또 기체가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이 새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있을 때, 얘에서 중요한 게 있네. 태양빛을 이렇게 받으면, 빛을 받으면, 여기 있는 얘가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높아져요. 높아집니다. 맨 처음에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뭐를 쳐박고 있어요, 이렇게. 뭐를 쳐박고 있어요. 뭐를 쳐박고 있는데, 쳐박는 동안,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거가 이제 물을 만나잖아요. 물을 만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식어. 아래쪽이 식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에테르가 이제 기화가 되면서 뭘 다시 들어. 뭘 다시 들어요. 자, 들게 되는데, 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물이 묻어있잖아. 머리 묻었을 때 태양빛을 받으면 이게 이제 기화가 일어나겠지. 물이 증가를 합니다. 그럼 다시 또 무거워지면서, 머리가 또 무거워져. 그럼 여기 이제 증가를 하니까 얘가 지금 좀 더 기체가 되잖아요. 기체가 되지? 그래서 또 머리를 쳐봐. 계속 뭐 하냐면, 들었다가, 올라갔다가, 박았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반복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물 먹는 새라는 건데. 자, 가만 보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 내가 아무 손을 대도, 손을 안 대도 얘는 계속 움직이지. 그럼 마치 뭐처럼 보여? 연구기관처럼 보여.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연구기관이 아니야. 연구기관이 아닐까? 이 물 먹는 새가. 왜 아닐까요? 아빠, 이건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어차피 물질이니까 이게 에너지가 아니잖아. 중요한 건 뭐야? 핵심적으로 지금 뭐가 계속 와줘야 돼? 태양에서의 열에너지가 계속 와줘야죠. 그래야 얘가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지금 뭐가 공급되고 있어.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는 거지. 대신 이거 이용해가지고 손을 안 대도 지 알아서 움직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좀 뭔가 써먹을 수는 있겠지만 연구기관은 아닌 거죠. 자, 결과적으로 다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이야? 태양 때문이야. 태양이 없어진다면 에너지는 사라져버리겠지. 지구에 다시 또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에너지가 계속 일정 유지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만큼을 뭘 방출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의 평형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러면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되느냐? 에너지 절약의 이유지, 이유. 왜 그러면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왜 해야 돼? 에너지 절약은. 뭐는 보존되지만, 에너지의, 뭐는 보존된다? 총량은 보존이 되더라. 하지만 뭐는? 유용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더라. 왜? 왜요? 결국엔 뭘로? 에너지가 뭘로? 열 에너지로 최종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버리면 다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안 된다라는 거지. 열이 똑같아 버려.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지더라 라는 거. 여러분 그 켈빈 온도라는 거 알아? 켈빈 온도? 절대 온도. 절대 온도 뭐예요? 물질의 뭐가?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잖아요. 가상의 온도죠. 자, 켈빈 온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 물론 가상 온도긴 해. 근데 왜 없을까? 0K인 지점이 있을까요? 0K를 만들 수 있어 없어? 0K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아, 배운 걸 떠올려봐. 0K 만들 수 있어 없어? 아, 없어. 왜 없어요? 낮출 수가. 그치. 낮추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디서? 고에서 저로 가는 겁니다. 즉, 원래 에너지를 뺏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뺏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있다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식에는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 그거는 뭔 차이였어? 그치, 방향 차이였죠.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음수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에너지 0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음수 자체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에너지를 0을 만들 방법은 있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여기 공대 열량 있잖아요. 연료를 다 썼어. 그럼 이 화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이건 0이지만 나머지 에너지로 다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음수는 만들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용한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등급 높은 거 쓰고 에너지 아껴 쓰고 뭘 하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뭐 한 거? 열별 높은 거. 발전기를 쓰더라도 완벽하게 다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연구 기관은 만들 수 없을지언정 비슷하게는 맞는 시도들은 계속해서 되고 있더라.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거 빼먹을 뻔했는데. 그러면 이거 제2종 연구기관은 1법칙은 위배하나요? 위배하지 않나요? 아니요. 1법칙은 위배하지 않죠. 에너지 총량은 어때? 여기서 빼가지고 쓰고 나서 얼려버린다라는 개념이니까 1법칙은 위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트로피 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활용될 수 없는 거지. 됐죠? 네. 이해하시면 됐어요. 수고했습니다. 맞습니다.